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우리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거롯을 그 위에 걷어 얻어 놓으며 예수께서 다시니 우리 구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쓰임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우리 매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매주 감사 주일의 영적 의미는 전반기 동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후반기 동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매추감사 주일을 맞아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은혜의식입니다. 이 은혜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은혜의식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즉흥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또 영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지금 현장에서 전도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 받았다는 것과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속에 감사 의식을 갖는 성도님들의 시기를 예수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 또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입니다. 뭐 전에도 우리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범죄로 인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인류의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께서 사실적으로 쓰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이런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쓰임받은 또한 사람이 등장한데 그 사람이 나귀 새끼 주인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나귀 새끼 주인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은혜와 그 기쁨을 체험하면서 언약 성취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즉시 순종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서 이 둘을 보내셔서 한 가지 미션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기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나기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만 하면 그 주인이 즉시 이리로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갑자기 나귀 새끼가 타고 싶어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도 얻고 답도 찾아야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 성취를 위해서 미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 시키기 위한 미션의 발걸음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두 제자와 나기 새끼 주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기 새끼 주인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두 제자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두 제자가 누군지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이 섞여져서 행동했다면 말씀성취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오라 했는데 본인들 생각 속에 아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 새끼에 탈수 있나? 우린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를 데리고 가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나귀 새끼도 아니고 또 나귀도 아니라 말을 하나 찾아서 가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와 말을 데리고 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마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또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성령을 앞서 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이 순종도 중요합니다. 아마도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성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스가랴의 그 예언된 말씀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로 순종하면서 낙이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쓰임 받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고자 하실 때 즉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때내 모습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연약한 모습일 수 있지만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면서 이 변화와 성장을 체험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순종의 대명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 회복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나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과 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앞뒤를 따랐던 무리들은 호산나 찬송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호산나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료가지 나무를 흔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것은 노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보고 단순히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저 허울뿐이고 맹목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노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세례의 유한적인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문제, 이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소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영적인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글쓰는 참된 복음이 전해져서 삶 속에서 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속에서 유리방향하고또 정교생활 속에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한주 동안 영적 호산나를 외치면서 현장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불신자와 또 종교 생활로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슴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도 영적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도 지금은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복음들을 사람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 현장 속에 구원받을 자가 많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예비된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또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면서 그리스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